예쁜 애들이 많지 않아? 언니 맞아 맞아. 아 더러워서 못하겠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자인공학과에서 제가 능기를 맡고 있는 트위 엔지 아닙니다. 이거 뭐야? 내일 했던 딱 가을 느낌 나고 딱 누가 봐도 저 디자인공학과예요. 너무 저는 딱 디자인공학. 너무 반짝반짝 거리는 거. 깨볼까? 라이스 깨볼까? 시작 깨볼까? 한번 보실까? 한 디자인공학과 한 보실까? 들어와 들어와 우리 디자인공학과는 흔히 ID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게 무슨 약자냐면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말하면은 산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공학이랑 인간공학뿐만 아니라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 모두를 배워서 생산까지 참여를 하는 거지. 맞아 맞아. 우리 학교는 좀 디자인이라고 해서 시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좀 많은데 우리 학교는 좀 특이하게 비실기로 고집을 하잖아. 1학년 때 나도 못 따라갈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1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표현 위주의 조형 실습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커리큘럼만 잘 따라온다면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희과 같은 경우는 1대1로 남녀 성비가 거의 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과에 좀 예쁜 애들이 많지 않아? 언니 맞아 맞아. 우리가 1학년 때는 좀 기본적인 과목들을 배우잖아. 그래서 기초실습, 조형실습 배우고 또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포토샵 일러스트거든. 그래서 그거는 1학년 때 좀 기본기를 다지고 2학년이 되면은 이제 조금 3D를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 그래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라이노랑 3D Max라는 프로그램을 배워서 좀 제품을 모델링을 하는 작업을 하고 또 점차 올라갈수록 그 제품 모델링 한 거를 직접 3D 프린터로 구현하고 후가공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지. 간단하게 말하면 1, 2학년 때는 2D 속에서 이렇게 뭔가 작품을 한다면 3, 4학년이 되고 고학년이 될수록 직접 내가 가공도 하고 실제로 만질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자와 환경을 고려한 그런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을 연습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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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 우리 진짜 과제 개. 저번 학기 때 진짜 4일까지 못 든 적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저번 학기에 이걸 만들면서 진짜 많이 힐링을 했었다. 왜냐면 그러니까 만든 과정은 힘들지만 맞아. 딱 만들었을 때 이렇게 뭔가 볼 수 있고 전시까지 할 때 나 진짜 뿌듯했거든. 맞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겉모습만 예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여기에 자석을 활용한 그런 아이디어를 덧댄다던가 이렇게 뭔가 원래 가습기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 맞아. 그래서 문에 걸어놓은 행거형 스틴다링 이런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제품을 디자인하기도 하고 겉모습만 디자인한다고 생각하지만 디자인 공학이니까 맞아. 우리는 공학적인 부분까지 많이 다뤄서 더 뿌듯한 것 같아. 진짜 뿌듯해. 맞아. 밤샘 만큼 많이 뿌듯한 것 같아. 맞아. 수고했다! 2019년 1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디자인공학과의 취업률은 78.6%라고 했거든. 거의 80%에 달하니까 완전 높은 그런 숫자지 않아? 맞아. 그리고 졸업하신 선배들을 보면은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산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 UI, UX 디자인, 환경 디자인, 또 국보 디자인이나 특허, 교육 뭐 그런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고 계시고 있어. 그리고 요즘에는 창업을 많이 하시기도 하더라. 맞아. 내가 다시 입학 전으로 돌아간다면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한번 배워볼 것 같아. 처음에 아예 할 줄 몰랐었다가 여기 학교 와서 커리큘럼대로 따라하면서 배우게 됐는데 확실히 그 전에 좀 더 알고 있었다면 확실히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 학기 말마다 전시를 하는데 전시를 할 때 그 제품을 소개하는 뒤에 판넬을 만드는데 거기에 포토샵이랑 일러스트가 많이 필요하잖아. 근데 나는 학기 초에나 신입생 때 그거에 대한 고충이 되게 컸어. 나도 포토샵이랑 힘들었어. 일러스트를 할 줄 모르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 만약에 공부가 너무 하기 싫다 그러면 전시회를 많이 가보는 것도 추천해보고 싶어. 왜냐면 보는 게 확실히 공부가 생각보다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 많이 볼수록 좋은 것 같아. 맞아. 잘 맞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디자인 공학과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 만약에 더 궁금한 거나 질문이 있다면 여기 밑에 하단에 날 보이고 있겠지. 네. 이것으로 질문을 해주면 돼요. 그럼 저희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디자인 공학과의 재간둥이 주이 양주이 귀걸이 사러 와. 놀러 와. 놀러 축제도 같이. 같이 술 먹자. 같이 술 먹자. 연지주? 연지주.